여러분이라면 이 마을에 들어와 살고 싶으신가요? 안녕하세요, 찍사홍입니다. 저는 지금 양주시 장흥면에 나와 있습니다. 구독자님이 콕 집어 다녀오라 했던 이곳, 지금부터 이 전원주택 단지를 둘러볼 건데요. 구도심의 경관 좋은 전원주택 단지는 과연 어떤 곳에 들어서는지 알 수 있는 기회니까요.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. 참고로 토지 가격은 제목과 썸네일에 표기해 놓겠습니다. 그럼 한 바퀴 둘러보시죠. 청산의 살얼이랐다. 장흥면 전원마을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. 국립공원 북한산, 아니 삼각산을 내 집 앞으로 훅 들여다 앉힐 수 있는 신기한 마을. 일단 지도부터 볼까요? 슬쩍 봐도 양쪽 고속도로가 눈에 확 들어오죠. 자세한 건 조금 이따 알아보도록 하고요. 먼저 마을 주변 차로 한 바퀴 둘러보겠습니다. 처음엔 여기에 마을이 보여서 이쪽 어딘가에 진입로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. 없더군요. 길 끝에는 대형 음식점과 주차장이 폭넓게 포진. 확실히 송추가 관광지라서 그런지 유명 맛집들이 많이 보였습니다. 요 위로 가면 마을로 이어질까요? 아닌 것 같죠? 다시 유턴! 큰 길로 나가서 다시 처음 그 자리로 한 바퀴 돌았습니다. 지도를 자세히 살펴보니 작은 아파트 너머 진입로가 있더군요. 일단 그쪽으로 고고! 나 홀로 아파트를 지나자마자 요양원으로 올라가는 길목이 보이고요. 바로 여기! 여기가 마을 진입로. 이 비탈길로 올라가면 요양원과 빌라가 순서대로 보이고요. 이 코너를 돌면 바로 오늘의 목적지 전원마을이 자리에 있습니다. 이 다리 넘어 저 위쪽 산을 깎아 만들었군요. 전체적으로 한창 공사 중이라 시끌시끌한데요. 덕분에 경비실과 차단기는 없어서 쉽게 진입 가능. 먼저 마을의 가장 끝으로 가봐야겠죠. 이야, 척 봐도 하나같이 대형 평형 고급 건축물들이네요. 근데 이쪽으로 가면 길이 없네요. 후진! 어이구야, 여긴 차가 올라갈 수 있나요? 아, 올라가네요. 겨울에 화물차 스틱 차량들은 좀 힘들겠군요. 어쨌거나 여기가 마을의 끝! 본의 아니게 산 정상 찍었습니다. 아, 이쪽도 길이 끊겼네요. 후진! 이제부터 내려가면서 본격적으로 마을 한 바퀴를 돌아보겠습니다. 그나저나 이 길 폭이 상당히 좁네요. 차로 천천히 움직이다 보니 이것저것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. 지도 보니까 마을 양쪽이 고속도로던데 여기서 진입하려면 얼마나 걸릴까? 또 대중교통 있기나 있나? 다행히 초등학교는 확인. 근데 중고등학교 여기서 얼마나 멀까? 근방에 가장 가까운 시내가 의정부. 그렇다면 대형마트 종합병원도 거길 가야겠지. 여긴 대지 가격이 다 같은가? 차이가 난다면 그 이유는 뭘까? 이 정도면 대략적인 이 마을 분위기 파악되셨을 겁니다. 그럼 아까 떠올렸던 그 작은 질문들 직접 걸어보면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죠. 본격적인 도보 여행 함께 시작해 보시죠. 와, 저도 모르게 멍해지는 절경입니다. 불멍이 아니라 여기서는 산멍이네요. 사실 이 멋진 북한산 경치에 반해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. 그만큼 조망이 이 마을의 가장 핵심적인 매력. 거기에 플러스 산 아래로 깔린 저 고속도로들 좀 보세요. 이 뛰어난 도로 접근성도 빼놓으면 참 섭하겠죠. 수도권 제1순환로에 얹기까진 고작 4분 1.7km. 완전히 송추 IC가 마을 대문입니다. 또 행주대교로 이어지는 호곡로도 여기서 10분 안에 올라탈 수 있고요. 근데 대중교통은 그야말로 처참합니다. 버스는 꼴랑 2대,
의정부와 불광역을 오가는 360번, 파주에서 의정부 가는 38번 요렇게 있네요. 서울 쪽 출퇴근하고는 거리가 한참 멀죠. 지하철 당연히 없고요. 지금은 없어진 교외선 송추역만 덩그러니 남아있습니다. 2023년 재개통이 예정되어 있지만 글쎄요, 본격적인 출퇴근용으론 역부족이겠죠. 결국 이 마을 편하게 오려면 자차 외엔 답이 없다는 말씀. 교육여건 역시 좀 그렇습니다. 이것이 외곽 전원마을의 전형적인 특성이죠. 가까이 학교는 딱 하나, 송추초등학교. 그나마 거리는 1km, 상당히 가깝네요. 하지만 중고등학교는 여기서 동쪽 의정부 방면으로 좀 나아가야 합니다. 경민중고, 차로 약 15분 거리에 있네요. 당연히 대형마트, 종합병원도 이쪽 의정부 인프라겠죠. 새로 생긴 의정부 을지대병원까지는 25분, 약 10km 거리에 있고요. 대형마트로는 비슷한 거리에 롯데마트 장암점이 있습니다. 청산의 살얼이랐다. 정리하면 이렇습니다. 멋진 경관과 준수한 도로망, 딱 이 두 가지 포인트로 나머지 전체를 다 커버하는 동네. 그래서 교육과 대형 인프라는 뭐 혹시 아시나요? 경치 좋은 외곽에서 이 정도 거리에 떨어진 시내 전원마을치고 그렇게 부담스러울 정도는 아니란 사실. 그러나 역시 세상에 완벽한 전원마을은 없죠. 부정할 수 없는 단점, 바로 이 험준한 고바위. 보세요, 아무리 경치가 좋아도 이 깎아지른 경사면은 좀... 도로 포장을 했다고는 해도 내려갈 때 속이 메스꺼운 건 어쩔 수가 없네요. 참고로 전경에 따라 경사도에 따라 대지 가격은 천차만별. 이 부분 꼭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시길 바랍니다. 잘 보셨나요? 여러분이라면 이 마을에 들어와 살고 싶으신가요? 만일 저라면 어땠을까요? 이번에도 제가 이 마을에 느낀 점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. 먼저 장점은 이렇습니다.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. 그럼 여기까지. 언제나 시청 감사합니다. 주거독립 만세!